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저희 컨텐츠 중 가성비 컨텐츠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성비 컨텐츠이지만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는 선에서의 가성비. 자 그래서 오늘은 15% 할인에다가 무신사 등급 할인에 선 적립금 할인 뭐 다 쓸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성비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퀄리티도 좋고 제가 휘뚜루해서 가성비로 만든 247 시리즈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247 시리즈에서 제가 휘뚜루 가성비로 만들어온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47 시리즈 브랜드는 제 기준 바지 맛집이에요. 입어보면 편해서 자주 찾게 되는 바지들이 많아요. 날씨가 추워지는 걸 감안해서 팬츠 두 개를 추천드려볼게요. 하나는 슬랙스, 하나는 코튼 팬츠. 첫 번째는 소프트 브러쉬드 와이드 팬츠인데요. TR1단의 브러싱 작업을 해줘서 살에 닿는 느낌이 포근해지는 슬랙스로 여유로운 핏감의 휘트로 입기 좋습니다. 247의 매력은 사이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여유롭게 나와서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해서 내가 뭔가 살 빠진 듯한 기분을 줘. 세 가지 무난한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전투용 FW 슬랙스로 추천드릴게요. 저희 세 명의 사이즈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다음 팬츠는 추천드렸었던 제품이에요. 바로 그 몰스킨 와이드 팬츠. 구매하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벤트를 받으신 분들도 마음에 들어 했던 고바지. 요것도 원단감이 딱 FW 시즌 입기 좋은 몰스킨 두더지 가죽 같다 요런 느낌의 코튼 팬츠인데 살에 닿는 느낌이 뭔가 바삭 시원한 게 아니라 퍽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휘뚜루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기에 가성비로 만들어 왔어요. 이 제품도 저희 3명의 사이즈 피팅감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슬랙스는 좀 포멀하게 셔츠에 자켓 같은 거 걸치셔가지고 뭔가 직장인분들을 위한 코디 연출도 가능하고요. 학생분들은 뭐 티셔츠에다가 뭐 요즘 제가 입고 있는 카라리스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입고 스니커즈 입어주면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몰스킨 팬츠의 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셔츠 하나 입어주시고 살짝의 퀼팅된 자켓류 있죠? 그렇게 입으면 굉장히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학생분들은 그냥 나처럼 입으면 돼. 학생 같지? 스토커즈. 자 다음 가성비 제품으로 만들어 온 제품은 바로 셋업이에요. 요즘 들어 저도 결혼식이 잦아지고 뭔가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슬퍼. 난 언제 가냐. 너 못 가. 지는. 중요한 날, 뭔가 격식 차려야 되는 날 그냥 꺼내 입기 좋은 건 바로 셋업이에요. 그런데 FW 시즌이라면 추워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추천드린 셋업으로 이 헤링본 셋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직감이 어느 정도 보여지거나 멜란지 이런 셋업이 매트한 솔리드 컬러의 셋업보다는 확실히 시각적으로 포근해 보이기 때문에 겨울까지 쭉 입어야 되는 셋업 딱 하나만 구매한다 하신다면 차라리 헤링본으로 추천드릴게요. 2버튼 디자인의 자켓에 소매도 리얼 버튼이고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 포켓이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셋업. 할인 잘 먹여주면 셋업 가격이 15만원대보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뽕 빠지게 입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은 멜란지 그레이 컬러입니다. 사이즈 비교를 위해 저희 세 명의 착용감도 보여드립니다. 셋업 코디는 쉬워요. 이미 상의하의가 결정됐잖아. 격식 있는 자리엔 셔츠 하나 꺼내주고 그 위에 코트 입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셋업이라고 해서 포멀하게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미 포멀 뭐 이런 거 굉장히 센스 있는 남친 룩이거든요. 그래서 셋업에 셔츠 빼버리고 니트 같은 거 매칭해주시고 스니커즈 그리고 코트를 골라주시되 조금 더 귀염뽀짝한 후드 달린 코트, 더플 코트 같은 거 추천드릴게요. 내 취향이야. 다음 가성비로 만들어본 제품들은 니트류예요. 우선 캐스미어 모크넥 니트인데요. 캐스미어 울 아크릴 나일론 혼방으로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으로 니트가 처음이실 분들도 까슬하지 않아서 맨살에 입기 좋은 입문용 니트로 가성비를 휘뚜루 해봤습니다. 캐스미어까지 섞여있잖아. 심지어 소매에 제가 좋아하는 더블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옆구리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립 디테일과 두껍게 들어가준 넥라인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모크넥으로 만들어져서 겨울 시즌 따뜻하고 좀 단정하게 입기 좋은 니트일 것 같았습니다. 5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특히 이 퍼플 컬러감이 돈이에요. 이뻐. 니트도 저희 착용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만 가성비로 만들어 올 수는 없었어. 지금 내가 입는 니트도 궁금하죠? 요즘 트렌드 아이템인 카라리스 가디건이에요. 컬러감마다 혼입률 차이가 좀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니트보다 살짝 도톰하면서 울 특유의 매트한 터치감이 좀 더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양쪽으로 포켓 디테일도 있어서 너무 춥지 않은 시즌에는 이걸 아우터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너로 입으시면 되고 5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웨이들 중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시동강탈 오렌지. 나 관종이니까. 가디건도 저희 3명의 착용샷 참고하셔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두 가지 니트, 모크넥 니트를 좀 포멀, 세미포멀하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앞서 보여드린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모크넥 조금 더 포멀하고 싶으면 안에 셔츠까지 레이어링을 해주신다.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아. 그 위에 담백한 싱글 코트 같은 거 툭 걸쳐주시면 너무 깔끔 단정하고요. 아니면 캐주얼하게 꾸러기 남친 룩 스타일로 데님 팬츠에다 니트 하나 입어주고 떡볶이 코트 같은 거 툭 걸치고 뛰어오면 안전 못 먹을게.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카라리스 가디건은 세소한 느낌으로 슬랙스에 셔츠에 그 위에 툭 아우터처럼 걸쳐주시면 돼요. 아니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크넥이랑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살짝 목이 이렇게 좀 이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레이어링 된 거 뽐내기 좋은 게 바로 카라리스 가디건입니다. Stalkers. 마지막 가성비로 만들어본 제품들은 코트류예요. 할인 잘 먹여주면 괜찮은 퀄리티의 코트들을 20만원 초중반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직 많이 구매들 하시는 발막한 코트가 나옵니다. 깔끔 담백한 디자인으로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 추천 컬러는 다크 네이비와 다크 차콜 컬러감이었어요. 사이즈감 보시라고 저희 세 명의 착용샷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링본 발막함도 있더라고요. 원단적으로 기본은 솔리드한 컬러감으로 나오고 헤링본 발막함은 헤링본 짜임을 볼 수 있어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코트를 더 추천드리자면 더플 코트. 요즘 들어서 치노 팬츠, 코튼 팬츠가 트렌드 아이템이 되면서 함께 입어주면 잘 어울리는 더플 코트가 조금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렸을 때 교복 위에 엄마가 자꾸 입혀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은 건데 해외에서는 더플 코트를 멋쟁이들만 입는다고요. 오히려 상남자 같은 저희 궁집자 같은 스타일이 더플 코트 입어주면 그렇게 뽀짝하더라고요. 반전 매력 느낌? 세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웨이들입니다. 자, 그럼 저희 세 명의 뽀짝한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코트들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룩들 다 갖다 얹으셔도 되는데 추천드리는 건 세미 포멀? 포멀한 느낌으로 셋업에다가 발막한 코트 딱 얹어주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카라리스 가디건 룩에도 발막함 얹으면 얼마나 귀여운데요. 조금 더 스타일리쉬 아니면 조금 더 패션적인 시도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러버라이즈드 부츠 같은 거 있죠? 요즘 트렌드 아이템을 섞어버리시면 오! 괜히 클래식한 발막한 코트도 뭔가 트렌디해 보인다?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 있죠? 추리닝 셋업에다가 이렇게 발막한 코트 딱 이렇게 후드 이렇게 싹 써주고 이러면은 마스크까지 쓰고 저 사람 연예인인가? 더플 코트 코디라고 해서 많이 달라질 게 없어요. 사실 더플 코트를 진짜 매력적이게 입는 느낌은 저는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단정한 셋업을 입었는데 그 위에 뽀짝한 코트? 저 남자 뭐지? 근데 사실 막 턱수염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아. 누구인가? 가디건 룩에도 캐주얼하게 더플 코트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플 코트를 베이지 컬러감으로 구매를 하신다 하신다면 좀 어두운 코디 말고 밝은 코디도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쉽게 갖고 계신 데님 팬츠, 후드 이런 거랑 레이어링 해주셔도 좋고요. 발막한 더플 코트 둘 다 웬만한 코디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툭 걸쳐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퀄리티까지 고려한 제품들 손에서 핏도로 해가지고 가성비로 만들어온 이삿짐과 함께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각 제품별로 추천하는 포인트 요소들이 있었듯 여러분도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FW 아이템 현명하게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컨텐츠에 빠질 수 없는 건 이벤트겠죠? 제가 추천드린 니트 둘 중 고르시면 됩니다. 니트 7분께 선물로 나갈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성비로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